우리는 어제 레위기 23장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이제 속죄절과 초막절을 봤지요. 개개의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과 또 이후로 성취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기들은 의식법으로 다 폐지되어서 이렇게 싹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상세한 절기의 온전한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끝, 또 예수님 만날 것,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7월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 부는 날 주님 오실 겁니다. 7월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주님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죄짓지 않을 몸과 새로운 마음을 주실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7월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은 수장절, 온전한 수확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릴 그날까지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잊지 않고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맛을 미리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여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 반드시 천국 가서 그 맛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을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우리 경험해야 돼요. 마치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의 정신을 매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매일매일 천국 잔치를 대망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자연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식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자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 주셔서 정말 천국을 대망하는 이 부푼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은 이제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등잔대, 오늘 이 다루는 1절부터 4절까지 다루는 등잔대와 등잔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좀 한 번에 걸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즉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불, 등잔대에서 나오는 등잔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3절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등잔불의 그 원료가 되는, 그러니까 즉 불을 일으키는 주된 원료가 되는 순전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하고 관리는 아론이 해요. 근데 그 등잔대가 어디 있느냐? 회막 안 증거기 휘장 밖에 있대요. 그 회막 안이라 함은 회막 밖, 그러니까 성막들이 아니라 바로 성소를 말하죠. 지성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 이 등잔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기 휘장 밖에서 항상 이 등잔불을 켜놓고 또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죠. 크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죠. 먼저 이제 뜰,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본 텐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들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에는 방금 말씀드린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그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식양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는 순금으로 이 등잔대와 관련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34kg은 그렇게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예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그러니까 등잔대는 나무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밑판은 뭐 뿌리가 있고 중간에 줄기와 가지가 있어서 끝에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등잔대의 특징은 그 휘장 안, 그러니까 그 회막 안, 그 성막 안, 성막 밖이 아니라 성막 안을 비추어주는 유일한 빛이에요. 유일한 빛.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게 하셨죠. 그래서 바깥에 빛은 유입될 수 없어요. 완전한 암흑이에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등잔대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상당히 배타적이고 유일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소 안에 이 등잔대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진설떡, 진설병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즉 이 빛이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은 바로 진설병, 임지의 떡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똥그릇과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불똥과 심지를 잘 정리해서 불똥그릇에 담아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셨느냐면 먼저 순전한 감람류, 순전한 올리브유로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24장에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라. 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순결한 기름을 써야 이제 그 안에 성소 안에서 불을 낼 때 끓음이 생기지 않고 또 불도 밝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찌어냈다. 이 말은 벌써 이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에도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출애굽기 27장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만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맥락에서 보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이 등불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규례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본문이 등불이
등잔대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다 설계와 식양을 얘기해 줬고 본문에서는 그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4절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 관리가 계속되어야 함을 2절, 3절, 4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불이 타야 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은 관리해야 되고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막 안의 유일한 빛, 등잔대 불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뭐예요?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 이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고 찬양하는 것이 항상 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계속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셨어요? 정말 그 젊은 사람이, 그 젊은 선교사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와 결심문을 보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일기를 꼭 쓰지 않더라도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일기를 쓰지 못한다면 생각만이라도 침소에 누워서 바로 드르렁거리고 자지 말고 우리 심장이 교훈하는 대로 나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드높였는가 관리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내 정한 자리에서 내 익숙한 성경책을 펴고 내가 그분께 어떤 경배와 찬양의 삶을 드렸는가 돌아봐야 돼요.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계속 이 등불을 관리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신자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빛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덮어두진 않았나? 이 빛이 잘 드러나도록 순결하게 드러나도록 잘 관리했는가? 이 진리의 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불을 우리에게 댕겨 주셨죠. 그러나 그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순결한 감람류, 즉 성령님,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계속된 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이 순결한 감람류를 우리의 영혼에 흘려보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계속 감람류를 흘려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잘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관리를 하지 이 감람류를 찌어다가 또 이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를 관리하고 감람류 열매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것은 밖에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성령께서 계속 다함없이 흘려보내시는 이 영적 감람류를 힘입어서 계속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서 이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가 계속 순결한 감람류 너에게 공급해 줄게. 너는 계속 타오를 수 있어. 힘은 계속 공급될 수 있어. 문제는 너에게 있다. 심지를 잘라내라. 다 타오른 심지는 잘라내. 죄를 끊어내. 불똥은 다 긁어내서 버려야 돼. 너의 죄의 잔재들, 거짓된 생각들 다 긁어모아서 버려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밝게 그 빛이 빛나야지 성령님이 이렇게 권하셔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와서 그 적은 공간에, 그 작은 공간에 들어와서 등잔대에 있는 심지를 잘라내고 더러운 것은 거두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잘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학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아이들의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악기를 배운 후에는 운동을 하고 운동을 배운 이후에는 학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아이를 관리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된 아이들은요,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대인관계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관리하고 또 내 몸도 관리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좀 뻑적지근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빈들 정원과 같아요. 주님이 거기에 영혼의 장미꽃을 쫙 심어주시고 생명나무의 기운을 딱 불어넣어 주셨는데 가만 보세요. 이렇게 더운 날 씨 뿌리고 관리 안 해도 저절로 자라는 거 있어요.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건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제초제를 뿌려주든가 계속 파내거나 속아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간다고요. 농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뙤약볕 아래에서 계속 잡초를 솎아냅니다. 왜요? 내가 키우는 애들, 키우는 이 곡식들이 기운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땅의 기운이 엄한데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잡초를 솎아내듯 여러분의 다탄 심지, 불똥, 또 죄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영혼의 감남류를 흘려주시는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혼의 관리가 있어서 진리의 빛을 더 잘 피워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밝게 비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같은 세상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해야 돼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는 모양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유혹에 김이 맞아 있을 때 다 끊어내도록.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여다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등잔대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성전은 하늘의 식양을 본따다가 주님이 그대로 명령하신 거잖아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이 풍요함은 비록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케 하셨고 이 제단은 성막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주님과의 교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성막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 성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승천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등잔대와 이 불 그리고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등잔대 없어요. 태양도 없고 다른 별과 달도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빛이 되어 주신대요. 그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린 거기에서 생명나무 실과 같이 먹으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이 등잔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춰주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관리합시다. 무슨 건물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회원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도와줍시다. 투자합시다. 교회 나이 많은 분들은 그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도록 잘 관리합시다. 청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합시다. 우리 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줍시다. 목사가 직임을 잘 관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순전한 감남류를
흘려보내 주시는 성령께서 이 일이 능히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잘 관리하고 더러운 것은 다 걷어내며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 삼아주시고,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먹고 마시며 킥킥대며 그죠? 곧 도살될 소와 돼지 마냥 한순간의 쾌락만 일삼고 있던 우리를 이제 너는 빛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유일한 빛이셔요. 이제 너도 빛이다.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여라.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라 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 의지하여 계속 그 빛을 비추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관리하는 제사장처럼 저희도 부지런히 영혼을 관리하고 가정과 교회를 관리하고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을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부지런함을 주님 미어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태만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전한 감람류를 흘려보내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빛이 더욱더 밝고 순결하고 크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 모난 것은 다 버릴 수 있도록 분명한 결단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린이 신방이 있습니다. 성찬 예비자 교육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붙드시며 또 오늘 부대로 복귀하는 군 복무 중인 형제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